합니다. 특별자치도 안정운동장입니다. 오늘 그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발표 내용에 이거 답변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임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인한 지원 해소라든가 전문 인력 구출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전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도는 이제 돈으로 자금으로 지원해 준 걸 하고 있지만 그런 인력에 대한 정비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아직까지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영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과협력병원에 대한 답변을 좀 나중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양영지 의원님이랑 우리 오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인력 정원을 좀 더 좀 늘려줘가지고 여유있게 뽑아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서귀포 지역은 보시면은 이 중흥업무단이라든가 판매센터라든가 이 제주 지역 관광의 어떤 핵심적인 시설들이 있고 체류객도 많고 국제에도 많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서귀의료원이 상남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 연간 약 30만 명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의 비중을 볼 때나 제주도 전체적인 의료 체계를 볼 때 이 상남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2차 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시 지역에 의료 수요가 몰리고 공급비가 몰려서 제주 지역 전체적인 의료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 지역의 의료시설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뭐 22년 기준 중앙의료원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 중증의료 지표 수준이 그런데 예상보다 높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수단 그 비율이 서귀포시는 12.9%인데 대구시는 16.7%, 전국의 13.9%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전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귀포시가 전국 3.8%에 비해서 서귀포시는 8.4% 정도가 전환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응급의료기관도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한 거고 병상이라든가 인력도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서귀포시 지원에 대해서 우리 쪽에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 의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서귀포시 지역을 지역관계연령병원으로 이렇게 육성을 좀 서귀포의료원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뭐 어떤 기능상을 중추를 해서 서귀포의료원이 그런 정신병원 정신병동이 서귀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정신병실이 40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병동도 지금 수용이 가능하고 호흡기병동도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대응보다 한 단계 더 높고요. 건강검진센터 중환자실도 확충이 됩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만이라든가 심혈관 이런 필수 분야에 대해서 의료 인력에 대해서 원래만 해도 약 3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여기 의료원에. 그리고 원래 추경에 여과 마취과의 분들은 응급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3개월 내에서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의사 두 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두 명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금적으로는 지원을 했지만 정작 의사분들이 제주에 와서 서귀포에 와서 이제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보다 더 이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정책적 과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상남 지역에 이제 응급의료 이동 체계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이제 필수는 하지만은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제주시 지역으로나 아니면 도외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귀포를 보면은 돌연구 환자 그 돌연구 환자가 지금 현재 한 63%를 제주대병원, 한라병원, 서귀포대원 세 개 병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대원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응급 환자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서귀포대원만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좀 우정과학이니까 제주도 전체 응급 환자 27% 정도 날짜마다 다르게 합니다만 그 정도로 많은 응급 환자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지역 특성상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이송수단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 서귀포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한 건수가 약 772건이네요. 그래서 중증 환자, 그러니까 빨리 이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헬리포트 병원 목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근에 있는 그 헬기 인계점으로 가는 게 응급 환자들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상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국비절층을 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양병원인데 필포시설 이런 것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추진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제 부지 학급으로 예산을 90억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작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이 한 두 배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해주시라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반박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반이 대도로를 접하는 그 부지라서 굉장히 활용도 높고요. 지금 저희들 대학으로는 28병상까지는 지금 올릴 겁니다. 근데 그걸 5층으로 올리게 되면 200병상까지는 가능합니다. 뭐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지만은 추후에 이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서귀포 지역에 대해서 지역 중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제거하고 또 이제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인력병원 의원이 저희가 대전대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목적인 겁니다. 우리 제주도 말로 밭을 갔다 와도 저녁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저녁 10시까지 있는 병원이 있어야겠다.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주 지역, 그 농촌 지역이 굉장히 그 건강검진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률을 좀 해달라. 그 예전에 우리가 부상한 그런 안대로라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전관증이 생긴 겁니다. 의사고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6차례 공고를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혀 안 된다면 공공병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시범적으로 이런 정도 운영을 하면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보고 나서 이제 또다시 민간으로 다시 할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당장 이 방안으로 가게 된다면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험권 도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적게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저희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원격협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격협진은 의료진과 의료진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제주도에 48개의 보건의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전부 이제 의료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에 있거든요. 또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시는 또 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병원에 접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가서 화상으로 의사랑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그 성대 알턴 질환에 대해서 케어가 가능한 것이고
예전에는 보건진료소 가면은 그 간호사랑 상담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건진료소 실장님 조금 정리로 들어가시면 네, 의사소통을 듣다 이런 걱정 드립니다. 뭐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주치제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주치제도라는 것은 의사들이 지금 뭐 오픈 진료라든가 무료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평소에 자기가 주치가 현장에 되면 우리가 자기 건강 문제를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중증 환자에 대한 지역 연결형 치료 병원을 집중 육성을 하고 부족한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데 영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뭐 제주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토화라든가 이제 군만 중증 군만에 대한 그런 인프라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시, 제주도 지역에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그 분야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진료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한 담당을 한다든가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보다 훨씬 적극적이십니다. 서울장에 나오셔서 발표하실 때가 네. 토론을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폴로에서 들으시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이라든가 또 발표자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좀 요약해서 해주시고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먼저 우리 손 드신 우리 장수익 네, 서귀포 방송의 장수익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면서 제주가 노비자고 이런 서귀포 의료원을 실제로 진료받으면서 이게 경영이나 윤리경영 중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서귀포에 취업을 해서 의료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족이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그 가족은 그 근로자 이름으로 서귀포 의료원에 내과 수술을 받았고 그 불법 체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사례금 달라고 해서 지불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 개선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고상원 의원이나 박현수 원장님께 한번 왜 이런 일이 발생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잠깐만요. 저기 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발표자도 그렇고 의료원도 문제 뭐 이런 게 아니고 행정에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게 그 어떻든 뭐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거 이게 계속 저 연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이게 지금 예 지금 우리가 답변을 하다 보면 조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의료원도 걸려 있고 정책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제도 개선도 걸려 있고 한 문제라서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 예,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예. 성함을 제가 몰라서 예, 파란. 예. 아, 저는 저 시간도 없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하고 왔는데 저는 제주도 내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수십 년간 많은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은 서귀포 지역 백형색 환자분들이 서귀포 일원을 거치고 제주시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골든타임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4시간 30분을. 실제로 친구 아버님이 병원에 지금 내원해서 재활을 하고 계신데요. 서귀포 일원을 가셨다가 다시 제주시 지역으로 다시 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뇌 손상이 커지게 되고 재활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재활 치료입니다. 박현수 원장님이 아까 언급하신 골든타임 내 혈전 용해제 이 처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재활하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재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현장과 행정과 저희 의회가 항상 고민하는 내용들이고 예, 예, 계속 적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저는 좀 가득 썼는데 여기서 압력이 들어와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단 또 진단하시고 그 나름대로 대안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지금 2023년도에도 제주도 차원에서 비슷한 토론회 포럼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뭐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3일 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뺑뺑이 고위험 물이 산모가 결국 440km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서 충남간다 인천까지 갔다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로 내 앞에 가족이나 이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현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시고 나름대로 대안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내일 의원이 계시니까 묻고 싶은데 어디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육부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입니까? 아니면 기재부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어, 의지가 없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좀 지역적인 문제라면 되어 있지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힘을 모아서 대책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는데 우리 좀 많은 그 발제도 해주고 토론도 정말 제가 많은 것을 좀 배우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뭔가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집중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는 그런 어떤 토론회나 포럼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게 끝도 그렇죠? 아. 잠깐만요.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 답변을 짧게라도 해주실 거면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기만 우리 위성훈 위원님께서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제가 설명 겸요. 그 저 사회자께 좀 마무리 발언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재원을 넣지 않은 기재부의 문제입니다. 많은 안과 많은 의견들을 이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 토론에서 그 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 의료의 필수 그 다음에 중증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이게 각기 나눠주는 영역이어서 각기 나눈 영역에 대한 토의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그게 나누어서 한번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제가 이제 서귀포 의료원으로부터 뇌경색 환자의 전원율이 워낙에 높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자와 그리고 또 그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귀포 응급의료 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는 들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토론도 했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토론에도 함께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의원님들로 와 계시니까 서귀포 의료원이나 공공의료인 경우는 이제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의회에서 이제 질의하실 때 왜 수익이 그렇게 못 내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공공성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공공성을 어떻게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그것들을 점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 의료인 경우는 앞서 얘기한 이제 의사수급과 관련돼서 의사수급을 위해서
이제 뭐 의사 이제 급여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뇌경색과 관련된 의사를 모셔오는 게 의사도 문제이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가인데 지출한다면 충분히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이제 서귀포 의료원인 경우나 이제 공공 의료원인 경우에는 주거, 주택, 사택들이 좀 충분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간호사에 대해서도 기숙사라든가 사택 제공들을 좀 해내면서 좋은 간호사들이 서귀포 의료원에 서귀포 지역에 머물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호사 정원과 관련되어서 정원 이상을 여유 정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면 좀 먼저 선발해서 좀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럴 텐데 퇴직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정원 구조를 형성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30명인데 지금 35명이 오겠다고 했는데 5명 정도만 늘려주면 5명을 있다가 30명 정원을 유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좀 짚어서 좀 해결을 싶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그 운영에 대해서 그 제안 주신 이제 좀 서귀포 의료원에서는 좀 더 시민들에게 운영에 있어서 개방이 좀 필요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 지금 이제 그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의정갈등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필수 중증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결국은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 지역이나 제주 의료인 문제도 사실은 당사자들이 자꾸 모여서 논의하고 그 결과가 제도화돼야 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영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님들이 저희 지방 의원님들한테 압력을 넣으세요. 지방 의료원 평가 제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국립 의료원 평가 문제는 의원님께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요. 어쨌든 발표하신 우리 나백주 교수님께서 그래도 아까 발표 때 좀 시간이 쫓기셨는데 마무리할 기회 드리고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방금 지방의료원 경영평가 관련해가지고 사실 수익성 이슈로 평가 안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 지방의료원 설립의 논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지방의료원 원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면은 뭐 이렇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거를 주변에다가 계속 그거를 넣어놓으면 지방의회나 지방도청에서 시도청에서 그걸 우리 원장을 자꾸 그렇게 본다 빼라 그랬더니 아 그거 이미 상관하는 건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방에서는 그 상관이 됐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법 개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 나왔던 건데 협력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저기 제가 외국에 나가면 조그만 병원에도 CT가 있고 거기서 이게 찍어가지고 경색인지 출혈인지를 봐가지고 경색이면은 이제 찍고 그걸 옮겨요. 옮기면서 중간에 자기가 헤파린이라고 혈전용액제를 가지고 가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찍어서 원격 판독을 보내서 거의 맞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면서 이제 그 헤파린을 투여하면서 그 쓰러졌었을 때 하고 그거 혈전용액제 투입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방의 병원에 다 심리외과, 신경과 그 모두 전문의가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비록 내과 의사라도 또는 일반외과 의사라도 어떤 그 큰 병원에서 그 로컬에서 처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병원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이게 서로가 나무라라 하는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 이게 또 이 여기 뇌출혈 환자가 있어 수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대부분 만성기랑 관리가 잘 안 돼서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보건소나 개원위원회가 원만하게 협력되어지는 그런 체계들이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 그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저는 이제 지도마다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이런 거가 만들도록 되어졌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있고 1년에 한 번이나 모일당 말동 합니다. 이게 정말 상설적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대학병원 그 선생님들 그다음에 민간병원도 의료원장님들 보건소장님들 모여가지고 실제 이런 뺑뺑이 환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해결이 안 됐다. 이거 사례를 놓고 우리 어떻게 해결하냐. 이 시스템을 분석해 보자. 이게 자꾸 모이고 그 속에서 정책 개선 건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숫자도 늘어나고 임금이나 뭐 기숙사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여건.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느꼈던 의료 문제들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을 통해서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효능감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좀 고민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담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얘기들이 나와도 걱정이 바닥에 깔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 제가 이제 제주대학병원을 가서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3월이나 돼야 뭔가 바닥이 보일 것 같다는 의전 갈등이. 근데 그것도 뭐 막연한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긴급 의료 현장은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고 위태롭고 이쪽 분야가 흔들리면 일반 의료 시스템도 흔들릴 것이고 자명한 사실이고 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만이 아니고 사람까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까지. 그러면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추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어떤 분은 우리 의료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글쎄요. 저희 토론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는 사실 저 스스로도 지금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부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